정전협정 65주년인 오늘 11년 만에 미군 유해 송환이 재개됩니다. 미군 수송기가 오늘 새벽 6시쯤 오산에서 이륙해 7시쯤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에 도착했는데요. 미군 수송기는 유해를 싣고 오늘날 오산기지로 돌아올 예정인데 북한은 그 대가로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이유진 기자입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대기 중인 미 공군 수송기 C-17 글로브 마스터. 오늘 미군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관계자를 태우고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측이 유해를 담을 나무관 55개를 가져갔고 오늘 아침 수송기가 방북해 미군 유해를 싣고 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6주 만에 합의 사항이 이행되는 셈입니다. 미군은 원산에서 유해 감식 작업을, 오산으로 돌아와선 추가 분류 작업을 합니다. 미군 유해는 8월 1일 하와이로 옮겨 가족과 DNA 대조 작업을 한 뒤 영면합니다. 의장대 사열 등 약식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1년 만에 재개된 유해 송환은 65주년 정전협정일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예년과 달리 반미 행사 없이 노병 위로 행사만으로 정전협정 주간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선전 매체를 통해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순서가 있다며 미국에 종전선언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유해 송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 현안인 비핵화와는 동떨어진 이벤트로 종전선언 압박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